안녕하세요. 저는 22학번 체육교육과 대학 최종 방송에도 나오고 또 원하진 않았지만 고대 김정현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은 이건호라고 합니다. 가방도 잘 골라서 왔는데, 이게 무신사 스탠다드 가방인데 되게 넓어요. 안이 되게 넓고 뭐잘 들어가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개봉하겠습니다. 일단은 작은 것부터 휴대폰 케이스랑 에어팟. 에어팟은 케이스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간지 나가지고 한번 샀고, 이거 자석이에요. 자석이고, 이거는 뚜누라는 인터넷 그냥 뭐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사이트인데, 제가 좀 감성적인 걸 좋아해가지고, 저는 노래 장르는 팝송을 좋아하고, 카날의 블루라는 곡을 되게 요즘 꽂혀가지고, 카톡 프로필 뮤직까지 해놨어요. 좋아하는 아이돌 르세라핌. 제가 좀 휴대폰을 많이 보는 성격이라 잠시만요. 그렇게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지? 6시간 52분. 제가 또 휴대폰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가지고. 제가 외출할 때 쓰는 오브제 광고 요즘 많이 하니까 이거랑 립밤. 네, 립밤은 제가 발색 립밤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르면 빨개지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빨개져요. 그리고 선크림. 야구할 때도 훈련할 때 되게 많이 바르는 선크림인데 촉촉해요. 제가 건조한 걸 싫어해가지고 되게 촉촉하고 티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다른 분들도 여성분들도 화장할 때 이거 바르고 바르셔도 돼요. 광고는 아니에요. 마음에 드는 건 눈. 눈이 제가 좀 세게? 센데 어떨 땐 유해가지고 네, 그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은 보통 운동선수 루틴이 있는데 저는 루틴을 안 만들려고 해요. 그거 하나라도 뒤틀리면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대신 선크림은 시합날 더 세게 발라요. 네, 좀더 반짝반짝거리게 또 외모를 좀 중요시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피부 타는 걸 제가 싫어해가지고 되게 좀 많이 발라요. 야구는 확실하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겨루기 선수였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피구 그런 놀이를 하는 날이 있는데 피구를 하면은 제가 던지는 공이 너무 센 거예요. 그래서 관장님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투수 한번 해봐라. 그리고 야구가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번다. 부모님이 혹하셔가지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후에 가보니까 그렇게 막 흥미가 땡기진 않았어요. 근데 뭐 이렇게 직업이 되려고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뭐 좋은 성적도 거두고 고려대학교에 오게 됐으니까 되게 성공한 것 같아요, 그래도. 저는 좀 감성적인 편에 속해가지고 운동선수 안 같아요. 저는 어디 가서 운동선수 같단 말을 못 들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특정 장소에 가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. 사이즈가 조금 커지는데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. 두껍고 이게 다이어리도 쓸수 있고. 아니, 조만간 채워질 예정이에요. 노트도 할수 있고, 깨끗하지만, 뒤에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게 좋게 챙겨 다니고, 제가 또뭘 끄적끄적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, 네, 이렇게. 노트 이렇게 있어요. 다음은 저는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, 취미도 독서도 합니다. 저 나름 감성적이니까.
네, 독서도 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아직 읽는 중이긴 한데 이게 제목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인데 말 그대로 좀 자기 인생을 막 그렇게 비관적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눈치 보지 말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뭐 들고 다니는 지갑. 제가 현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오락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제가 총게임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현금도 되게 많이 들고 다니게 돼요. 그래가지고 반지갑. 제가 현금을 되게 들고 다니는 중 하나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붕어빵이나 호떡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좌이체 막 이런 거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네 맞아요 감성이 있어요. 오리지널은 팥풍인데 저는 슈크림을 좋아합니다.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금지까지 받았던 간식이 있는데 젤리랑 초콜릿.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이제 타 학교 일반 학생 친구들이 저를 건호라고 안 부르고 이젤리라고 부를 정도로 별명이 젤리일 정도로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네. 다음은 이제 대학생 필수템 노트북인데 LG 이제 그냥 가볍고 좋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앞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 게 포켓몬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포켓몬빵을 먹은 횟수예요. 포켓몬빵 먹을 때마다 붙여가지고 사실 닌텐도 포켓몬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제가 엄청 유치원 같고 초등학생 같고 이런 건 아닌데 학점은 무조건 3.5점 위로 챙기는 편이에요. 4점은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졸하지만 운동도 치고 많은 거 아닌가요? 근데 저희가 야구부인데 야구 항상 정규전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우분들이 야구장 올 때마다 열심히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드려가지고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올해 정기전 꼭 이길 거고 많이 찾아와주세요. 실망하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꼭 이기겠습니다. 올해는 필승 전승 압승으로 꼭 이기고 올해는 진짜 느낌이 좋아요. 아마 오전 5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올해 한번 써보겠습니다. 또 야구가 첫 스타트를 알리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이제 저는 본업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.